안녕하세요. 슬더스 초보를 위한 가이드 디펙트 편입니다. 디펙트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좀 걱정되기도 하네요. 자, 우선 어느 덱에서도 강력한 카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역학은 전기가 모든 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기를 두 번 영상합니다. 어느 덱에서도 이제 체력을 많이 잃을 위험이 큰 여러 적과의 전투에서 효과적인 카드입니다. 다음은 인지 편향. 빨리 끝나는 전투에서 체력을 많이 아껴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대신 밀집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페널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 서전에서는 천천히 사용하거나 코어 서지 또는 인공물 고대 포션을 통해 인공물을 얻어서 밀집 감소 페널티를 막아줄 수 있겠습니다. 서지를 먼저 쓰고 편향을 써야 디버프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순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쓰면은 밀집 1 막을 수 있어요. 다음은 빙하입니다. 빙하는 매우 강력한 카드입니다. 11방어도를 얻은 다음 매턴 4방어를 얻는 지금 저거 밀집이 있네요. 아무튼 매턴 4방어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성능을 갖고 있어서 많은 덱에서 애용되고 있는 카드입니다. 디펙트의 기본인 전기구체입니다. 턴이 끝날 때 무작위 적에게 3의 피해를 주고 발현을 하면 무작위 적에게 8의 피해를 줍니다. 가장 앞에 있는 구체가 발현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턴을 종료하면 모든 구체에 지속 효과가 발동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지직은 디펙트의 가장 기본적인 전기 구체를 주는 카드고요. 이중시전은 발현 효과를 두 번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카드입니다. 이 두 카드는 강화시 0코스트가 되면서 이제 다른 캐릭터랑 조금 차별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디펙트의 구체는 밀집에 따라 효과가 강해집니다. 구체 관련 카드는 굉장히 많으므로 조각 모음, 축전기, 반복 카드는 선택률이 높은 카드입니다. 밀집을 얻게 되면 구체 효과가 밀집 수치만큼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조각 모음은 우선 밀집을 얻기 위해 가장 무난한 카드이며 강화가 필요한 카드입니다. 축전기는 구체를 채우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지 않은 카드지만 밀집이 올라가면 효과가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디펙트의 주요 카드이며 강력한 카드입니다. 반복은 원하는 구체의 지속 효과를 여러 번 볼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전기 구체 이외에 지속 효과가 강력한 냉기, 어둠? 아니 암흑, 플라즈마 카드랑 잘 어울립니다. 소비는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조각 모음과 다르게 재사용이 가능하며 축전기와 반복과 함께 사용이 좋은 카드입니다. 만약 구체 슬롯이 연계가 되면 어떠한 구체 효과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인지 편향도 밀집을 크게 올려주는 좋은 카드죠. 디펙트의 일반적인 수비 계획을 담당하는 냉기 구체입니다. 꽃샘 수위는 공격력은 낮지만 상대가 공격하지 않을 때에도 방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 좋은 카드입니다. 냉기 구체는 매턴 턴이 끝날 때 2방어도를 주며 발현하면 5방어를 주는 구체입니다. 냉정함은 방어도와 드롤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핵심 카드지만 밀집이 없다면 조금 약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집을 얻은 후반부에 굉장히 유용한 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눈보라는 이러한 냉기 카드들을 공격으로 바꿔줄 수 있는 냉기의 핵심 카드기는 하지만 그냥 다른 카드를 섞는 것이 덱빌딩이 더 쉬우므로 그렇게 추천드리는 카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냉기 카드가 엄청 많이 나왔거나 캘리퍼스가 있어서 냉기를 많이 얻는 게 그만큼 캘리퍼스 보여드리겠네. 방어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15만을 씁니다. 이러한 방어도가 늘어나면 이득을 보는 상황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카드예요. 왜냐면은 그냥 다른 카드랑 섞어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쓰진 않지만 굉장히 냉기가 많이 나온 게임이라면 눈보라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어둠구체입니다. 어둠구체는 매턴 수치가 증가하며 발현할 때 가장 체력이 적은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냥 발현하기보다는 특수한 발현 카드를 이용하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가장 앞에 있어야 발현 효과를 받기 때문에 주로 냉기구체로 맨 앞으로 민 다음 발현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둠입니다. 강화하면 가장 빠르게 어둠을 키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암울한 전망은 전체 공격 카드라서 편하게 덱에 넣을 수 있으며 이중시전 등으로 어둠구체를 발현하지 못하면 100% 활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제기는 어둠구체 수치를 낮추지 않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둠 위주의 얇은 덱에서 강력하지만 자체 밸류가 크게 높지 않아서 사용하기 조금 어려운 카드입니다. 이외에도 눈보라 같은 카드도 데미지를 늘려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다중시전은 어둠덱의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입니다. 반복 등을 통해 수치를 높인 뒤 빠르게 전투를 끝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덱을 컨트롤할 수 있는 평형 혹은 홀로그램 또는 많은 드로 카드로 이를 해결해야 됩니다. 평형을 통해 다음 턴에도 버리지 않거나 버려진 카드 더미에 있는 재귀를 홀로그램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무지개를 통해서도 암흑구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죽여버렸네. 플라즈마 구체는 가장 귀한 구체입니다. 에너지가 많아도 드로가 없으면 다 사용할 수 없으므로 걷어내기와 같은 드로 카드와 함께 사용해야 하며 다중시전처럼 엑스코스트 카드가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유성 타격과 융합 모두 덱에 넣기 까다로운 카드이므로 완성하기 어려운 조합입니다. 턴이 시작될 때 에너지를 얻고 발현되면 2 에너지를 줍니다. 유성 타격은 스네코의 눈과 상성이 좋으며 매턴 두 장의 카드를 뽑습니다. 카드를 가져올 때 비용이 무작위로 정해지는 유물입니다. 이중시전 및 다중시전을 통해 코스트를 많이 얻고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5코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까다롭고 또 그만큼 강력한 카드입니다. 융합은 구체를 주로 사용하는 덱이라면 구체 슬롯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재귀나 다중시전을 함께 사용하며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카드지만 조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는 카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재활용입니다. 덱에 필요없는 카드들을 제거하고 에너지도 주는 아주 강력한 카드지만 드로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들로 에너지를 많이 얻고 걷어내기 같은 카드로 핸드를 많이 얻은 다음 많은 카드들을 사용해서 승리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를 얻은 다음에 강화된 몸체 그리고 뇌우 같은 카드를 사용하고 전류 타격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덱으로 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재활용으로 엑스코스트 카드를 제거하면 에너지가 두 배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999가 최대라 더 안 올라가네요. 하나를 위한 모두 카드를 필두로 한 0코스트 카드들입니다. 0코스트 카드 덱을 짤 때 주의할 점은 덱에 0코스트 카드를 왕창 넣는 건 안 좋은 행동입니다. 왜냐면 매턴 5장의 카드를 뽑는 건 정해져 있고 갖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0코스트 카드를 넣어야 할지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0코스트를 위주로 한 덱을 짤 때는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면서 짜도록 합시다. 긁어내기입니다. 0코스트 카드엔 아주 훌륭한 성능을 갖고 있는 카드지만
덱에 중요한 파워 카드를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긁어내기로 중요한 카드를 버렸을 때 홀로그램으로 다시 가져와서 사용하는 운용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코스트가 모자라겠죠. 하나를 위한 모드는 상성이 맞다면 아주 강력한 카드지만 첫 턴에 나오거나 너무 늦게 나온다면 효과를 볼 수 없는 카드입니다. 홀로그램이나 드로 카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합시다. 레이저 포인터는 취약을 걸어주지만 공격 카드 위주의 덱이 아니라면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는 카드입니다. 별로 잘 안 써요. 눈알 키기는 연계되지 않아도 매우 강력한 카드입니다. 약화는 공격력을 비율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후반까지 유용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후벼 파기는 그냥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덱이 완성될 때까지 많은 후벼 파기가 필요하고 그때까지 약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중간 과정을 잘 넘겨줘야 됩니다. 하나를 위한 모드와 긁어내기와 함께 사용하기 좋은 카드입니다. 덱에 적어도 한 3, 4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까지 얻는 게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코스트가 많아지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못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덱이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 번 짜보시는 게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후벼파기나 3장에서 4장 정도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는 냉정함 같은 카드를 통해서 후벼파기 덱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증기장벽, 터보, FTL과 잘 어울린 하나를 위한 모드 덱입니다. 헬로월드 위주의 조합입니다. 턴 시작 시 무작위 일반 등급 카드를 한 장 없습니다. 헬로월드가 주는 카드가 랜덤이라서 조금 운이 필요한 조합이지만 홀로그램과 스택과 합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두꺼운 덱입니다. 버린 카드 더미는 모든 카드 수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뽑을 카드 더미는 카드 4장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헬로월드는 강화하면 첫 패 잡히며 강화 필요도가 꽤 높은 카드입니다. 손패가 항상 늘어나고 버린 카드 더미를 활용하는 스택의 효율이 크게 높아지는 카드입니다. 홀로그램은 하나를 위한 모드, 이중시전, 다중시전 등의 사용 가능성을 크게 늘려주는 디펙트의 핵심 카드입니다. 하지만 방어도가 낮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죠. 스택과 합하기는 이렇게 덱을 크게 가져가는 조합에서 유용한 카드입니다. 참고로 35장 이상의 덱은 사서 추가 점수를 얻기 때문에 주로 두꺼운 덱을 사서 덱이라고 부릅니다. 방열판이 핵심인 파워카드 조합입니다. 파워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무작위 카드 한 장이 이번 턴 동안 0이 되는 미라 손이 있으면 금상첨화이며 방열판과 파워카드들을 사용해 핵심 카드를 빠르게 뽑고 에너지를 얻는 터보 합하기와 같은 카드와 조합하여 한 턴에 매우 많은 카드를 내는 조합입니다. 파워카드가 많이 쌓이기 전에는 조금 약한 조합이 되겠네요. 창의적인 인공지능은 덱 파워의 상한을 없애주는 강력한 카드지만 이득을 얻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미라손과 함께라면 부담이 조금 줄어들겠죠. 폭풍은 별다른 조합 없이 파워카드를 사용하여 공격도 되는 강력한 카드지만 파워카드가 많아지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조금 약하겠죠. 증폭은 파워카드가 그렇게 모자랄 일은 보통 없기 때문에 잘 사용되는 카드는 아닙니다. 주로 이렇게 방열판을 사용한 다음 계속해서 카드를 뽑으면서 핸드를 모두 소모하는 그런 덱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소개드린 카드를 봤을 때 디펙트는 많은 드로와 에너지를 요구하고 덱을 짜기에 따라 그런 드로와 에너지를 모두 주는 캐릭터임을 아셨을 겁니다. 많은 카드가 필요한 캐릭터인 만큼
다섯 장을 뽑는 기본 규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런 단점을 조금은 보완해줄 수 있는 카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전 알고리즘. 영구적으로 이 카드의 방어도를 증가시킵니다. 예열 없이 높은 방어도를 주면서 체력 손실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카드입니다. 하지만 이게 있어도 원할 때 잘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자가수리는 예열하면서 맞은 체력을 돌려주는 좋은 카드입니다. 부팅 과정은 첫 턴에 공격하지 않는 적들에게 효과적이지 못하지만 홀로그램, 하위모 등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헬로월드, 폭풍 플러스 같은 선천성 파워 카드를 사용할 때 좋습니다. 오한은 체력을 잃기 쉬운 다수의 적과의 전투에서 효과적입니다. 버퍼 또한 강화 중요도가 높지만 많은 위기를 넘겨주는 고마운 카드입니다. 다음은 재구성을 통한 덱을 짤 수가 있는데요. 밀집을 깎고 힘과 민첩을 올려주는 이상한 카드입니다. 아주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잘 못쓰겠더라고요. 디펙트의 구체를 사용하는 카드가 매우 많은데 그런 카드들과 역시너지가 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플라즈마는 밀집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플라즈마 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만 소개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싫어하는 카드입니다. 디펙트는 다른 캐릭터와는 다르게 카드 간의 연계가 많고 승천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더라도 즐겁게 게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